안녕하십니까. 오늘 동명대학교 2013 일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족회사 한마당 사회를 맡은 저는 방송인 백지혜입니다. 네, 연초에 많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부산 KBS 리포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동명대학교 02학번 신문방송학과에 입학을 해서 2007년도 졸업한 8회 졸업생입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이런 큰 행사에 진행을 맡게 돼 굉장히 기쁜데요. 동명대학교와 함께하는 가족회사가 이렇게 많았었네요. 10년 전과는 이 규모부터가 달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함께 하시면서 돈독한 정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동명대학교 2013년 일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족회사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동명대학교 2013 일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족회사 한마당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주요 내외 귀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동명불원 주지 화랑스님. 네, 자리 안 하셨군요. 박윤소 주식회사 NK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IBK 기업은행 윤조경 부행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경남은행 최규원 부행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부산은행 김석규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울산 벤처기업협회 김경조 협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 김범식 본부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 부산연합회 조현호 회장님이십니다. 사단법인 부산 로봇산업협회 강삼태 회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사단법인 부산 정보기술협회 김삼문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영화영상산업협회 정재민 회장님이십니다. 네, 삼강 MNT 주식회사 신덕 부사장님께서도 자리하셨습니다. 캄보디아 국제선박등록청 강의구 청장님이십니다. 국제 최고 경영자 과정 1기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한국산업단지공단 박동철 부산지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김경식 단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명대학교 설동근 총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가족회사 한마당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께 동명대학교 설동근 총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명대학교 총장 설동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일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명 가족회사 한마당에 참석해 주신 가족회사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수의 약 99%, 종업원 수의 8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중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국가적 현안 문제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럽발 금융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일 경제의 성장 바탕에는 전체 기업 수의 약 93%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있으며 특히 세계 시장에서 3위 이내를 차지하거나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대륙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강소기업을 1300여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강소기업이 국가성장의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가족회사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우리 동맹대학교는 이러한 방향에 발맞춰서 지난해 10월 산학실용교육 명문대학이라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전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 임직원과 교수 그리고 학생이 함께하는 더블 멘토링제의 시행, 장기 현장 실습 및 인턴십의 활성화, 산업체 애로기술 해소 지원 등 산업체와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사 임직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우리 동명대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신동석 단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가족회사 및 유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가족회사 한마당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대표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주식회사 NK 박윤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NK 중소기업을 하는 NK 박윤소 회장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설동근 총장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중소기업 수가 또한 많고 또 그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이렇게 길러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따뜻한 그런 말씀에 저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커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모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야말로 우리의 기본 우리나라가 힘이 되는 힘을 낼 수 있는 깃털이 되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들이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을 우리 길러시는 그 교수님들이 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그 학생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사회대학에서 산업대학에서 같이 어울려서 우리 식구를 같이 해야 될 기업체의 사장님들이 와 있습니다. 다 존경하는 제가 이를 보니까 어떤 학생이든 어떤 교수님이든 기업체의 사장님이든 존경하지 않을 뿐이 없습니다. 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같이 발전시켜 나갈 우리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신동석 반장님께서 특별히 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천연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오로지 우리 인재들이 그야말로 창조해내는 인재들이 늘 창조해내는 그 에너지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나라의 힘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돼 가야 될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야말로 동명대학의 인재들이야말로 학교 교육에서 인재로 키워주신 이 교수님들의 그 손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야말로 산업체에서 산업역군으로서 큰 일꾼으로 키워가지고 그야말로 세계 시장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산업을 잃고 가야 될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야말로 유명 대학에서 이를테면은 학력을 좋다고 해가지고 유명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원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부산에서 같이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자라고 같이 가족을 만들어 나갈 동명대학이야말로 우리 기업체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그러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모든 우리 그 새로운 일터를 만들어가서 가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비전을 주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할 책무가 우리 기업체 사장들한테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그 고단위의 기술을 그 고단위의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기업에서는 성실과 겉면 그리고 인성을 무엇보다 으뜸으로 그렇게 삼는다고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하면은 그 어디서든지 어떤 기술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견뎌 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기업에서 그야말로 존경하는 설동근 우리 총장님 그야말로 교육에 정통하신 설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은 그야말로 좋은 인재들을 많이 키워주실 걸로 기대하고 이러한 자리가 더욱더 뜻있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대학과 가족회사 교류 및 만남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모든 기업인들은 최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성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교수님들이나 여기 이 사업체 사장님들, 학생들 모두에게 저의 그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랑과 애정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조적인 에너지로 세계적인 산업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성실과 근면, 인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허남식 시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일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3 동명가족회사 한마당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행사가 기업과 학교가 상생하는 산학협력의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부산 지역 산업 경제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의견을 나누고 화합을 다지는 희망의 축제 한마당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재 회장님께서도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인력의 수요 공급 주체로서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동명대학교는 지역 대학 중에 산학협력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지역 기업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명대학교가 산학협력을 통한 실용 명문 대학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동명대학교 LRNC 사업단의 2012년 한 해 동안의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현장 실습 성과 발표에 박도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멀리 앉아 계셔서 나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습니다. 사업단의 박도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에 대해서 운영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그리고 항만 로지타 학부에서 현장 실습에 대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습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간략하게 개념을 설명드리면 현장 실습이란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참여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현장 현장 실습의 필요성은 학교의 수업만으로는 사업체 현장에 대해서 실제적인 실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무를 통해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했던 것은 취업에 관련성이 있는 그러한 제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장 실습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현장 실습과 장기 현장 실습 두 가지가 있는데 단기 현장 실습은 일반적으로 단기 현장 실습은 일반적으로 방학 중에 한 달간의 실습이 있고 그리고 학기 중에 4개월에서 5개월간의 장기 현장 실습이 있습니다. 현장 실습의 운영 주체는 학생과 대학 그리고 실습기관이 실제적으로 현장 실습에 대한 운영 공지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현장 실습의 수요 조사와 함께 현장 실습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해서 현장 실습 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담당 역할은 학생, 교수, 기업체, 링크 사업단의 현장 실습 지원센터 그리고 수업 학적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은 현장 실습의 어떤 수강 신청과 현장 실습 보고서 작성이 있고 교수는 현장 실습 수행 업체의 발굴 및 수요 조사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현장 실습 수요를 요청해서 현장에서 학생의 현장 실습 수행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장 실습 모집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교원을 통한 실습기관 섭외와 현장 실습 지원센터 또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섭외하는 방법 그리고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 참여를 지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장 실습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우리 항만 로지타 학부에서 실제적으로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명단은 총 16명 학생인데 이거는 현재 항만물류 학부를 대상으로 제가 직접
현장실습을 보내고 모집해서 보냈던 학생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총 지금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금 16명을 제가 현장실습을 보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16명 중에 14명이 지금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명은 지금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는 취업자의 근무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취업 통계를 내봤는데 현장 실습 학부 졸업 예정 졸업자 또는 예정 인원이 총 16명 중에 취업 인원이 14명입니다. 취업률은 87.5%를 좀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 실습을 했던 업체에 취업했던 인원이 7명이고 그리고 관련 기업체에 취업했던 인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미취업 학생이 좀 2명이 있는데 이 학생은 실제적으로 현장 실습했던 업체에서는 취업을 그렇게 권유를 했지만 학생의 사정상 지금 취업을 못하고 지금 미취업인 상태입니다. 우리 학부에서 했던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 운영 방안은 실제적으로 현장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 업체의 수요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 실습에 나간 학생들의 어떤 것은 초기에 나갔던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보면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나쁜 점이 실제적으로 현장 실습을 가면 어떤 현장에 어떤 것은 실제적인 실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그냥 필요한 단순 노무직이라든가 단순 업무를 시키면서 노동력 착취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이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취업을 연계할 때 현장 실습을 볼 때 이 업체를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의 어떤 여러 가지 학생의 적성과 그리고 자기가 취업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와 즉 미스매칭이 되지 않게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업체를 했던 업체는 크게 수요사는 물류 관련 협회 실무진을 통해서 업체 수요를 조사했고 그리고 물류 관련 동문회 그리고 물류 관련 채용 박람회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수요 조사가 나오는 것이 학부 졸업생입니다. 졸업했는데 물류 관련 업체에 취업했던 학생에 대해서 학생이 또 새로운 어떤 거는 인원이 필요할 때 가장 실제적으로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을 통해서 취업 DB를 지금 관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교류 및 가족 회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장 업체에서 즉 중소기업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직접 미스매칭이 되지 않게 매칭을 시켜서 취업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업체 관리자와 실습 학생 그리고 지도 교수와 지도 관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장 업체의 성과를 판단하고 평가할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업체 현장 실습 업체에 나갔던 학생들이 했던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업체가 과연 진짜 업무를 많이 시키느냐 그리고 실제 업무 실무진을 주느냐 그러면 단순 인력을 요구해서 그냥 단기 형태로 어떤 소모성 어떤 인력만 하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업체가 필요하고 취업이 연계되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동한 곳에 실제적으로 인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평가 관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학부에서 이번에 창업 동아리에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항만 물류 관련되는 분야에 있던 것은 수요 조사와 업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서 보았던 사항을 전부 다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과부에서 한 가지 지금 장학금 제도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있는데 이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실제적으로 군에 보면은 군 장학생 ROTC 장학금처럼 현장 실습을 이수한 학생이 그 현장 실습 이수한 그 기업에 1년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교과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제도가 장학금이 마련된다면 현장 실습 부분은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생과 가족 회사가 만나는가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현장 실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군요. 소개해 주신 박두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동명대학교 LINC 사업단의 2012년 한 해 동안의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신동석 LINC 사업단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명대학교 링크 사업단장 신동숙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우리 가족에서 임직원분이나 유관기관 없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단은 2012년도에 4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고로부터 정부로부터 3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기업과 대학의 공생 발전입니다. 그래서 산학계 재직자 교육이나 그 다음에 공룡장비센터, 그 다음에 인력양성 부분, 그 다음에 기술 지도와 기술 개발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우리 가족회사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 링크 사업단 및 동명대학교 모든 교직원은 기업의 복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동명대학교 TU 비전 2020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태준 기획처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획처장입니다. 예, 오늘 TU 비전 2020에 대한 설명은 오늘 행사 가족회사 한마당과 맞추어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예, 주제는 큰 테마로서 산학 어떻게 동반성장할 것인가 라는 테마로 선정해봤습니다. 예, 지금 요즘 대학에서 회자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 보면은 대개 정부 대학 구조조정, 각종 대학 평가들, 그리고 사회적 등록금 이슈와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대학 세로화 이런 것들이 주는 공통적이면은 대학의 위기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대학 동명대학의 기회로서 잡고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바로 TU 비전 2020입니다. TU 비전 2020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대학 장단기 발전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요 드릴 말씀 내용은 TU 비전 2020 그리고 주요 특성화 방향 그리고 가족회사와 동반성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U 비전 2020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대학 핵심 지표 20개를 향상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은 TU 특성화를 이루어가는데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대학 문화 혁신, 조직 역량 혁신, 그리고 교육 혁신 이 세 영역에 걸쳐서 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2020년 되면 저희들이 최종 목표를 하고 있는 산학 실용교육 명문대학을 실현하는 것으로 최종 목적을 삼았습니다. 단계는 2020에 산학실용교육 명문대학 실현한다는 것을 잡고서 이와 같은 스텝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특성화 이루어갈 것인가 분석하기 위해서 지역 전략 산업을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부산광역시 3단계 10대 전략 산업을 보면 2013년까지 광역권 및 초광역권 글로벌 공급 기지화로서 세계 인류 거점 도시 부산 완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그린화학, 에너지, 수송, 조선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부에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는 대학 특성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또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 그리고 산학협력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이루는 것은 지역에 있는 지역산업과의 대학과의 연계관계입니다. 즉 지역산업과 대학과의 공생발전을 통해서 합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동방성장할 수 있는 지역산업과 지역대학의 결합이라는 특성화 단계로 이루어가는 정책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TU 즉 동명대학교 특성화 분야를 저희들이 고심 끝에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점 육성 분야로서 지역 핵심 전략 산업은
영상 IT 산업, 기계부품 소재 산업, 해양 산업, 관광, 컨벤션 산업, 그리고 추후로 이루어질 예비 분야로서는 IT 융합 산업, 그 다음에 금융, 고령층화, 의료, 생활 소재, 디자인 이런 것을 써서 예비 산업 중점 분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특성화 계획을 가지고서 볼 때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산업과 그리고 대학과의 관계에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이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여기 자리에 같이 하신 가족회사 여러분들께서는 전문 강사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충분한 실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현장 실습 그리고 중소기업체 활동 이런 것에 충분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 대학으로서는 더블 멘토링이라든지 창작 지원 시 그 다음에 교육 지원 해외 수출 프론티어 이런 과정을 가지고서 공생 발전하는 과정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이 TU 가족회사 여러분들께서도 TU 비전 2020과 맞추어서 그리고 저희 동명대학 특성화와 맞추어서 지역 산업과 대학이 공생하는 발전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소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블 멘토링 발대식에 앞서서 먼저 장학금 전단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대학교 가족회사로 구성된 32개의 죄송합니다. 기술교류회에서 기부한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금 총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기술교류회를 대표해서 부산 마케팅 비즈니스 클럽의 회장 엔존 BNF 김영진 대표님께서 장학금을 전달하시겠습니다. 함께 동명대학교 설동근 총장님께서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동명대학교 국제 최고 경영자 과정 1기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발전기금은 5천만 원입니다. 국제 최고 경영자 과정 1기 회장이신 강의구 회장님께서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동명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1기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모집이 되어서 우리 동명대학교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1기 원우님들은 대학 구성은 어느 누구보다 또 우리 학생들보다 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하나마 저희들 성의를 다해서 발전기금을 동명대학교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동맹대상 봉사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정말 이 큰 뜻, 동맹 강석진 선생님의 큰 뜻이 모자라는 저에게 봉사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동맹대학교의 뿌리는 동맹 산업이 동맹목재입니다. 지금 설동근 총장님께서 한국 최고의 산업 역군을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서 상금 1,000만 원을 오늘 동맹대학교에
전액 기부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이라도 좀 더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4천만 원을 더 해서 도합 5천만 원을 제가 동맹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가족회사 또 7천만 원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재단법인 동명불원 이시영 이사장님께서 장학금 전달식 있겠습니다. 장학금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장학금 전달은 재단법인 김승웅 상임 이사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보드판 전달식 있겠습니다. 네, 장학금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바람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동명대학교 링크사업단 명품 프로그램이죠. 해외 보부상 프로그램의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냉동공조공학과 4학년 지효근 학생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네, 젊은 패기로 빨리 뛰어오십시오. 네. 아, 잘 나오네. Hello and good afternoon. Thank you for coming and for having me. As some of you already know, my name is Chi Hyogun and I'm the leader of the ICO team. Nice to meet you. This presentation will take about 10 minutes and I will take questions after my presentation. And so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is just experience with about the parts in a project conference and activity about what I did in Bangkok. If you're ready, let's get the show on the road. 5, 4, 3, 2, 1. I've divided my presentation into four parts. First, selecting a product. Second, marketing strategy and activity and result and feedback. Part one. Selecting a product. We selected Novec Fire Extinguisher, the name is Novec 1230 from Asan Jungmin Company, because this fire extinguisher, its extinguishing ability is the best. And second, ozone depletion potential is zero. Third, global warming potential is low. And fourth, it's the most important reason what I choose. Even though Novec is a wicked, doesn't destroy any paper and electronic material. And part two is our marketing strategy. Our marketing strategy was green marketing. Let me explain further what I mean by marketing, green marketing.
Green marketing is the an eco-friendly marketing strategy. This means that the when creating this product, the manufacturer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customer purchasing need and then but also environmental pollution. I mean choosing the at least amount of toxin and pollutant. Activity. I've divided my activity into three steps. Like first day, and change my plan and target, and second days. On our first days, we selected my target to National Museum because both museums were built with wood. So we went to Swampbucket Museum and Jim Thompson's house. And when arrived there, we looked around the forest inside and outside to check their fire extinguishing system. And as well as we tried to speak about fire extinguishing systems with the customer at the museum, but we didn't have any success because we had any problem. It's like this. A little bit different system with Korea. The National Museum in Thailand are managed by the king. So obviously, I couldn't contact him. And actually, they didn't care the fire safety. And then, they don't know over their knowledge like guide. And the last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Because it was weekend when we visit, so there were no official, just couldn't direct question to him. So we had to change the plan. So as we thought, the people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world, and the hotels must have safety rule to protect person, the staying in their hotels. So we changed the target to hotel. And then, so next day we went to Westin Hotel and Sheraton Hotel. But again, we are not successful in there also. Because the manager in Westin Hotel was not very interested in discussing with us about their fire extinguishing system and their safety and our project. His reasoning, he believed current extinguisher were fine, and then our product was too expensive. But the Sheraton Hotel we went seemed interested in our fire extinguisher. So, but unfortunately, the main manager was absent. So we were given the contact information for the manager and we were told but come back on Monday. But actually we didn't have any time on Monday. So we had to miss this opportunity. So and then we went back to our hotel and discussed this program and our activity, what we did. So after discussing, we came to this conclusion. First, they don't have purchasing need because they don't care the fire safety, and they are short of knowledge of our fire extinguishing system, and a little bit high price. And second, unsuitable target for selling my product. And lastly, it was a default, this program.
because it was weekend, so they didn't work. They don't work in the weekend, so we couldn't meet the officer as like main manager or any officer. So we couldn't conversation with them, and we couldn't explain about our product. And I've prepared the video file to explain with you this presentation in brief. Okay, and if you have any question, the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And lastly, 저희까지 오게 해주신 저희 맹동공조학과 학과장님 노건상 학과장님하고 제 지도 교수님이신 구학근 교수님 그리고 김정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 냉동공조공학과 4학년 지효근 학생이 설명한 제품은 여기 가족회사 중에 주식회사 아산정밀의 소화기입니다. 동명 해외 수출 프론티어라는 가족회사 제품 해외 판로 개척 프로그램인데요. 이 제품은 또 병사들을 위해서 탱크에도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좋은 발표해 준 지효근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에 앞서서 내빈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그룹의 김승영 회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자리 안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산학 실용교육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동명대학교가 야심차게 준비한 더블 멘토링 발대식이 있겠습니다. 네, 더블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대식이 진행되기 전에 더블 멘토링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열 교무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명대학교 교무처장 최영렬입니다. 이 숫자가 많으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더블 멘토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명대학교는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학협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 또는 성과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명대학교 같은 경우에 4학년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학부생이지만 졸업 논문, 졸업 프로젝트를 팀을 구성해서 졸업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고 지도 교수님의 지도하에 1년 동안 구현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졸업 논문을 쓰고 이제 졸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 기업체에 취업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고 기업체에서도 업무에 투입하는 데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기술이 대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체가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교수님들 중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왔지만 산업체의 현실이 또는 산업체의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에 맞추어서 이론이나 학문적인 지식 못지않게 현장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서 더블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더블 멘토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하나의 멘토가 되어서 학생들의 학습과 대학 생활까지 지도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산업체에 쉽게 적응하고 보다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체에 계신 이 중견 엔지니어분들과 이 우수한 이 가족회사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쪽 측면에서의 교육과 지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 현재 50명의 학생이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교수님과 모든 학생들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런 그 더블 멘토링에 참여해 주신 모든 기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동명대학교가 이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그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대학 생활을 보람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학기제라고 하는 것을 이번 3월 1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저희 공대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서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에 가서 예컨대 동명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면 1, 2학년들 배우고 3, 4학년에는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같은 과에 입학을 한 다음에는 동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위와 서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 주립대학 괜찮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을 체결을 했고 동명대학교의 산학협력 실적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일도 저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계신데 좀 그런 측면에서도 좀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업이 참 어렵고 소중하게 버신 그 돈을 저희 학교에 기부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분들 우리 학생들을 잘 기르는데 아주 소중하게 쓸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동명대학교의 산하협력과 또 우리 학생들의 지도에 많은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더블 멘토링 발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블 멘토링 멘토 위촉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세이프텍 이성식 대표님,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박준협 교수님, 오현욱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식 대표님께서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세이프텍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부산은행 김석규 본부장님, 경영학과 이상철 교수님, 한동준 학생, 유통경영학과 윤수영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신유합 최진열 이사님,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박준협 교수님, 오현욱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다음은 주식회사 태광 류석곤 이사님,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박준혁 교수님, 주성훈 학생, 그리고 주식회사 GX 정재민 대표님, 신문방송학과 안수근 교수님, 전대웅 조재규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엔존 BNF 김영진 대표님, 유통경영학과 노정구 교수님, 김영지, 송유경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산정미 전태구 대표님, 냉동공조공학과 구학근 교수님, 정석환, 지효근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불스 브로드밴드 김산문 대표님, 컴퓨터공학과 김정인 교수님, 이기열, 박진수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토탈 소프트뱅크 손춘목 팀장님, 항만물류시스템학과 김진수 교수님, 김태영, 박진섭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패밀리스쿨 박대웅 대표님, 정보보호학과 성기택 교수님, 문기민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에그로닉스 주종문 대표님, 로봇시스템공학과 김현식 교수님, 구창훈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쌍용정보통신 백남열 부장님, 미디어공학과 오암석 교수님, 한태희, 박종민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동화엔텍 박영철 이사님, 조선공학과 김국현 교수님, 김균민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해남항공 김혜우 과장님, 관광경영학과 박현재 교수님, 윤푸름 원성배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상 14팀을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위촉장 수여는 설동근 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촉장 세프텍 이성식 대표, 귀하를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오현욱의 진로 및 취업 지도를 위한 더블 멘토링 멘토 교수로 위촉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동명대학교 총장 설동근. 위촉장 부산은행 김석규님, 귀하를 경영학과 한동준, 유통경영학과 윤수영 진로 및 취업지도를 위한 더블 멘토링 멘토 교수로 위촉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동명대학교 총장 서울동근. 위촉장 주식회사 동신유아 최진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주식회사 태광 유석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주식회사 GX 정재민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엔존 BNF 김영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주식회사 아산정밀 전태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앞줄 뒷줄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주식회사 불스 브로드밴드 김상무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주식회사 토탈소프트뱅크 손춘목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주식회사 패밀리스쿨 박대웅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주식회사 에그로닉스 주종무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쌍용 정보통신 주식회사 백남열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주식회사 동화엔텍 박영철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해남항공 김혜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마지막 수여식입니다. 네, 이상으로 위촉장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봐주시고요. 이 모든 학생들이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생들과 또 가족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시만요. 네, 다음은 동명대학교에서 멘토로 수고하실 가족회사 대표님께 더블 멘토링 활동 지원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대표로 세이프텍 주식회사 이성식 대표님께서 받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앞쪽으로 다 보일 수 있도록 위치를 조금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줄은 고개를 좀 숙여주시고요. 모든 분들의 얼굴이 다 사진에 담길 수 있도록 양보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동명대학교 가족회사 한마당 우수 가족회사 및 우수 기술 교류회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우수 가족회사 또 우수 기술 교류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수 가족회사부터 시상입니다. 우수 가족회상 시상은 오늘 많이 바쁘시네요. 설동근 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우수 가족회사 수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삼강 NNT 주식회사 송무석 대표님, 대성 종합 열처리 박종규 대표님, DUT 코리아 정용채 대표님, 삼강NNT 주식회사 송무석 대표님이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신덕 부사장님께서 대신 수상하시겠습니다. 네, 동명대학교 우수가족회사 표창 삼강NNT 주식회사 송무석. 이 업체는 대학 및 산업체 간 유기적인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가족회사 모델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 재직자 교육, 장학금 기부 등 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에 동명대학교 우수 가족회사로 표창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동명대학교 총장 설동근. 네, 상장과 상패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종합열처리 박종규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동명대학교 우수가족회사 표창 대성종합열처리 박종규님. 위 업체는 대학 및 산업체 간 유기적인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가족회사 모델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과제, CEO 특강, 기술교류회, 장학금 기부 등 본 산업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에 동명대학교 우수가족회사로 표창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동명대학교 총장 설동근. 네, 다음은 주식회사 DUT 코리아 정용재 대표님이십니다. 동명대학교 우수가족회사 표창 주식회사 DUT 코리아 정용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면 단상으로 올라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우수 기술 교류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수기술교류회 시상도 설동근 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수기술교류회를 호명하겠습니다. 부산부품소재기업협의회 신창렬 회장님, 엑스포트클럽 조후용 회장님. 이상 기술교류 회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대학교 우수기술교류회 표창 부산부품소재기업협의회. 위 기술교류회는 산학연의 실질적 연계체계를 통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 교류의 참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함. 2013년 1월 30일 동명대학교 총장 설동근. 상장과 상패,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엑스포트 클럽 시상이 있겠습니다. 조호용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동명대학교 우수 기술 교류회 표창 엑스포트 클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은 K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테이블에 앉으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테이블에 계신 귀빈 여러분,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가족, 회사 관계자분과 또 학교 교수님 그리고 학생들 모두 이 산학 발전을 위해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모아주시고요.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케이크뿐만이 아니라 와인도 준비되어 있었네요. 네, 건배제의가 있겠습니다. 설동근 총장님께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께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준비되지 않은 순서라 많이 당황하시네요. 저는 기업은행의 윤조경 부행장입니다. 오늘 그 진짜로 제가 가슴이 찡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저희 또 IBK 기업은행도 사실 그 2009년도 제가 3월경에 아마 동명대학에서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명대학의 그 가족 한마당 잔치가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원하는 일이 잘 풀리도록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더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더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가족회사 한마당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3 일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족회사 한마당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행의 백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